하이와요.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무장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맵을 가봤습니다. 캐 리저브. 인정? 인정? 이것이 5종 세트다. K 맵, K 마스크, K 사커, K 교복, K 헤드셋. 이것이 한국인들이 즐기는 5종 세트. 타르코프를 하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죠. 자, K 리저브에서 한번 해봅시다. 이곳은 한국인들의 명동 같은 장소죠. K 리저브. 간다! 김치 워리어.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주지. 열쇠를 안 가져왔고. 멍청멍청행. 제가 좀 많이 안 써보는 차권이라서 연습을 좀 해봐야겠네. 이 정도 그러면 그냥 다 박히잖아, 한군데. 근데 다리에 쏘면 다리에 안 박혔을 수도 있다. 그 고자라니 정도를 사야겠다. 이렇게 이제 Y존이 있으면 여기가 Y라고 치자고, 이렇게. 이러면 배 스토막 아니면 다리 해가지고 양쪽 다리 맞으면서 내가 고자라 하는. 이렇게 되는지. 벽돌 지나다닐 때 피키. 피키, 피키, 피키. 아!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. K 걸음. 이것도 잊지 말고, 이따가. 넘어갈게요. K 동선 없냐고요? K 동선? 그걸 내가 잘 못해. 내가 몰라, 그걸. 사람들은 어디서 파밍을 하는지, 그걸 내가 잘 몰라. 자, 이제 K 걸음. 땡큐. K 샷건의 힘을 보여주마. 대충 긴장감 넘치는 발소리 사뿐 안 되나? 케이 걸음 레벨이 9레벨을 찍었습니다.
와. 나 K 걸음이 9레벨이 됐대. 이제 발소리가 더 작아지는 거야? 그나저나 얘네들 어디 갔지? 여기 문을 닫았네? 뭐지? 아, 헤드 맞았구나. 폭 맞은 줄 알았는데 초탄 헤드 맞았구나. 왼다리는 그 전에 한발 맞은 것 같고 그폭 던지고 머리 빼꼼하고 들어가는 사이에 머리 한대툭 맞았나 보네. 아무튼 그래요. 그리고 어쩌면 K 그 무장은 핵한테 치여서 이렇게밖에 쓸 수가, 이렇게밖에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녹아들어 있는 걸 수도 있어. 이런 K 무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누구보다 최전선에서 핵쟁이한테 맞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?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인 유저들을 위해서 추모를 해봅니다. 왜 그들을 이렇게 극한의 가성비로만 누가 보냈을까요? 누가 이렇게까지 극한의 가성비의 길로 보냈을까요?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을 그곳으로 보낸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? 얼굴만 보면 머리가 터지는데 어떻게 무장을 비싸게 합니까? K 생존 방식이었던 거지. 하요하요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